폰이 뭐예요? 요즘에 스마트폰이 워낙에 기능이 많잖아요. 그래서 잡다한 기능 다 없이 통화와 문자만 되는 폰이 나 이거 잘 나왔습니다. 티비같이 생겼어요. 근데 네, 이게 지금 200대 한정 판매하고 있습니다. 이거 저기 다이스 기계 같은데? 아 그렇게 생겼지만은 손바닥만한 사이즈고요. 고3 여러분들이 다른 이제 신경을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통화와 문자 기능만 있어요. 자 보시면 저 문자 보내는 겁니다. 와 대박이다. 예. 한번 충전으로 말이죠. 두 줄을 갑니다. 그리고 아무리 많이 써도요? 예, 연속 통화는 10시간 이상 할 수 있어요. 왜냐면 다른 기능이 없기 때문에 배터리가 오래 가는 겁니다. 자, 여기 지금 보이죠? 예. 전화 오면은 오는 것도 이후에 보인다는 거죠? 그렇죠. 몇 번인지. 그렇죠, 그렇죠. 영화를 누르고 있으면 돼요. 아, 됐어요. 아, 단축번호도 전화 있어요. 갑니다. 이렇게 가는 거 보이시죠? 예. 어, 여보세요? 자, 보이세요? 왔어요, 전화. 자, 여보세요? 이렇게. 예. 와 소리 진짜 커. 자, 이, 잠깐만 소리 들어보세요. 어 구멍 나가는 줄 알았어. 소리 더 클 수 있어요. 해봐요. 해봐요. 받아봐요. 와 들어온다. 자 이게 얼마만에 들어보는 64음 화음입니까?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와 진짜 장난 아니게 들려요. 저기요. 이수근 씨 무슨 실전화도 아니고 그걸 되는지 또 나가서 받아봐요. 아니 그러니까 전화기예요. 아니네요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이수근 씨. 전화. 아니 무슨 휴대전화를... 어 그래. 자 그렇습니다. 이게 말이죠. 잘 들린다 이거. 이 뭐 그립감이라고 그러잖아요. 손바닥에 딱 들어오고 잡기도 편하고. 이게 딱 막 이게 또 이게 꺾여져서. 그렇죠. 딱 이게 딱 들어가. 통화 품질도 좋고.